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 평범한 여자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붙여준 이름이지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38년 전 어느 가을날 직원이 출근길에 고아원 앞에 광고에 쌓인 저를 발견하고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광고 안에는 오직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만 적혀진 쪽지 한 장만 달랑 있었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가 조금 컸을 때 자신의 추측을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라는 한 많고 서론 많이 받고 자란 인간을 이 세상에 나오게 만든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를 임신한 엄마라는 여자가 얼굴 모르는 남자나 아니면 평소에 조금 알던 남자와 눈이 맞아 만든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어 더 이상 고아원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같은 고아원 출신 사람의 도움으로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는 면도사가 되었습니다. 면도사라는 직종은 제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었고 또 잠을 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전날 세탁한 타월을 걷어내고 이발소 내부 청소부터 하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그 큰 거울을 광나게 닦았고 그러고 나면 사장님이 출근을 하시고 손님이 오면 면도를 해드리고 마칠 시간이면 손님들이 쓰고 난 그만은 타월을 세탁하고 빨래줄에 널고 나면 겨우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참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아 출신의 부인을 둔 이발소 사장님을 만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제가 이발소에서 일을 한 지 거의 보름이 지난 날 일과가 끝이 나고 이발소 한편에 있는 골방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며 일은 할 만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말했고 술은 좀 하냐며 오늘 둘이서만 회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고아원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안 받고 친해지려고 배운 술이 이발소에서 살면서 저의 가장 즐거운 동반자였고 친구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매일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가까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안주삼아 주거니 받거니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 빈병 다섯 개나 널려 있었으나 사장님과 저는 말똥말똥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문 닫아야 된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안주를 가지고 이발소에서 한 잔 더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다며 남은 김치찌개를 가지고 이발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사모님과 통화를 한다며 나갔다 오셨어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저 공짜 술이라는 생각만으로 마셨습니다. 마시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 어떠냐고 묻더군요. 사장님의 알 수 없는 질문에 사장님이야 좋은 분이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자긴 집사람도 좋지만 너도 좋다며 저를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반항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이제 제가 자기 애인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일이 벌어진 건 사장님과 사모님의 작전이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발소에 쥐꼬리만한 봉급을 주며 붙잡아둘 핑계를 갖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고 저는 다른 이발소로 이직을 했고 대우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일하다 손님 중에 마음에 들면 일이 끝나고 만났으나 차비니머니 손에 돈이라도 쥐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저의 신조이자 철칙이었으며 몸가짐이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저에게 청혼도 몇 번 들어왔으나 막상 고아란 사실을 알자 거르마 나 살려라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발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군에 입대를 하니 빡빡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고 면도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가면 애인이 섭섭하겠다고 말하자 애인 없다고 하기에 웃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오늘 마시냐고 하면서 정색을 하더군요. 저는 잠시 농담으로 말한 건데 그런 반응이 나오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계속 면도를 하자 총각은 무척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느 골목에 있는 여관 몇 호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새빵살이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여관에 달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방이 제가 묵는 숙소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군대 가는데 쓸쓸해 간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제 방을 노크하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방에 들어오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은 그날 밤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청년은 군대를 갔고 저는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봄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저에게 아내로 들어갈 생각이 없느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마흔이 가까우자 저의 미래도 걱정이 되더군요. 거기다 이발소 사장님도 그분을 안다며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분이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바라지는 않지만 그분이 죽고 나면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 뻔하였기에 그분이 집도 여러 채 가졌다는 말에 죽을 때까지 그분과 같이 사는 것으로 공증을 받고 대신에 허름하여도 좋으니 저에게 집 한 채만 이전 동기를 해달라고 그분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일이 쉬는 날을 택하여 만났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으나 도무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심성도 착하게 보였고 남에게 못할 짓을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도 달라면 주겠으나 일단 타지에 있는 아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며 말미를 며칠 달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만난 김에 식사나 하자고 해서 그분에게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차라리 그분이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고 하였다면 그 청년을 떠올렸을 텐데 그렇다면 정중하게 사절을 하였을 텐데 그저 타지에 가 있다는 말에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저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공증을 받고 생각지도 않은 대지 70평의 2층 양옥집을 저에게 이전 등기해 주었습니다. 이발소에 새로운 면도사가 오고 나서 저는 이발소를 그만두고 그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색이 새엄마가 들어왔다면 한 번쯤은 와서 인사를 하여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코빼기도 안 보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았습니다. 영감은 아니지만 마땅한 호칭이 생각 안 나서 저는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영감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신 후에 그동안 알뜰하게 벌어둔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충분하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낚시를 가시기에 편하기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진 수모의 고생을 하였던 것이 영감님 덕분에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거의 열 달이 지났고 저는 당당한 안방마님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날은 영감님이 얼음낚시를 간다며 2박 3일은 집을 비운다고 나갔습니다. 혼자서 설거지에 빨래 그리고 점심을 먹고 무료하게 거실에 있었는데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이 빨리 왔나 싶어 나가봤더니 저는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군대에 간다고 이발을 하러 왔다가 하룻밤을 보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작년 봄에 아빠가 말하던 사람이 저였냐며 말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 역시 말을 잊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군화끈을 풀며 방으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은 청년은 아버지가 알면 기절초풍할 것이 뻔하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처럼 얻은 행복이지만 부자 사이의 문제를 만드는 짓은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가 의심한다고 하면서 제 곁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합치기 전에 며느리 오셔서 새엄마가 고아 출신이고 가진 고생을 다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냥 이렇게 함께 살자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운명이 무엇이고 팔자가 무엇인지 한 지붕 밑에 두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이고 팔자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